테일구에 허리케인 라디오. 네, 오늘 실검 TBS 피터팬 김지연에서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한애국당 광화문 광장에 천막 재설치. 네, 서울시가 옛 대한애국당인 우리공화당의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한 지 반나절 만에 우리공화당이 또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앞서 서울시는 새벽 5시쯤 서울시 직원과 용역업체 직원 수백 명을 투입해 우리공화당이 지난달 기습 설치한 천막 등을 강제로 철거했는데요. 현재 우리공화당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 탄핵, 원천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9급 공무원 시험에서 고교 과목 제외. 네, 오는 2022년부터 국가직 9급 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선택 과목인 사회, 과학, 수학 등의 고교 과목이 제외됩니다. 대신 직렬별로 전문 과목이 필수화돼서요. 모두 5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치르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공통 필수 과목인 국어, 영어, 국사와 전문 과목 2과목 등 모두 5과목의 필수 과목으로 치러집니다. 미국 나사 큐리오시티 화성에서 밝은 빛 포착. 네,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큐리오시티가 화성의 먼 지평선에서 특이한 밝은 빛을 촬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흥분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4년에도 화성에서 비슷한 빛을 촬영한 적이 있는데 태양빛이나 흩어져 있는 빛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인천의 한 여고 급식에서 고래 회충 발견. 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고래 회충이 나와서 교육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다행히 급식을 먹고 배탈이나 메스꺼움 등의 증세를 보인 학생은 아직 없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학교 측은 앞으로 식자재 검수와 세척에 더 신경 쓰겠다고 밝혔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학교에 책임 있는 사과를 받지 못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 네, 이탈리아가 오는 202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이탈리아는 아이스 스키와 쇼트트랙, 피겨스케이팅은 밀라노에서, 썰매와 여자 알파인 스키 등은 1956년 동계올림픽 개최지였던 코르티나 담페초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실시간 검색어 뉴스 살펴봤습니다. 일부 MB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